모든 걸 쏟아버려 샤웃 샤웃 함께 스크림 스크림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미쳐봐 일어나 파이트 파이트 다시 드림 드림 이렇게 꿈을 버릴 수는 없어 야, 오 이렇게 이렇게 짧게 보니까 더 미쳐버릴 것 같아. 네. 심장이 터지네요. 오늘은 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레드카펫에서는 네. 모든 걸 쏟아버려 샤웃 해야 되는데 네. 모든 걸 쏟아버려 샤웃. 거꾸로 다시 시켰는데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고요. 네. 야, 안 돌아올 때가 있는데 오늘 아주 잘 맞았어. 오늘 아침에 네, 돌아왔어요. 네. 노래도 외우고 안무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새해 좋은 팀죠. 팀 중에서 제일 기억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사인 네. 사색 대한민국 전설의 디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담아봤는데요. 먼저 우리 마더니 이야기입니다. 네. 짜잔. 데뷔 45년이세요. 대한민국 가요계 영원한 국민 디바시죠.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아, 요즘에는 한숨이 늘었어요. 왜요? 아유, 왜 그러세요? 50주년 얼마 안 남았구만. 어머, 네. 한 대 더 맞았어. 네. 아니, 그게 이제 아니, 희자매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희자매. 맞아요. 네. 네. 3인조 네. 걸그룹. 네. 예. 78년도 3월 1일 날 데뷔했어요. 그래서 예, 올해 46년 되나 47년 되나 그러네 이제 46년째 네. 들어가네요. 네. 근데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전히 이렇게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사실 인순이 씨 하면은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슬럼프가 있었을까 이런 뭐 의심이라면 의심이랄까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거예요. 인생의 고비 뭐 이런 고비는 어려운 없었을 것 같은데 저 슬럼프 있었어요. 있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수 생활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7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방송국에 한 번도 출연을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 심지어. 네, 아무도 안 불러줬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뭐라 그러나 그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원이 이제 나이트클럽밖에 없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벌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기에서 나를 부르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부를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제 밴드도 있었고 예. 다 있어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야외 콘서트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을 직접 이제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같이 공감도 해보고 소통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그 열린음악회에 네, 네. 이제 12회 때 한번 나와보라 그래서 초창기네. 오래간만에 너무 기분 좋아갖고 나갔어요. 근데 그 첫 회 때 완전히 이렇게 분위기가 확 되는 바람에 예 네. 네, 그래서 그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뭐 그러면서 MC분들이 문을 못 닫아서 저 공연 분위기가 너무나 달아올라서 네. 앵콜, 앵콜. 근데 전에랑 비슷한 노래를 불렀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는 예. 그냥 그 나가서 무반주로 또 노래를 이제 창을 그때는 불렀었어요. 예. 또 인순이가 창을 부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팬들이. 근데 그때부터 이제 격주로 한 10년 이상을 열린음악회를 격주로 나왔었어요. 그럼요. 이게 열린음악회의 대명사이기도 맞아요. 하셨고 맞아요. 정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그 명언을 실천하신 분인데 네. 그 이후로 45년을 이런 곡들로 맞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게 박진영 씨와 제가 같은 거죠.
거위의 꿈까지 온 국민의 희망 노래죠. 근데 그때나 저때나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예. 한결같으세요. 네. 어쩜 이렇게 똑같으실까 싶고. 어릴 때 노안이었었나 봐요. 아니에요. 또 이런 유머 감각까지. 예. 이어서 짜잔. 우리 박미경님 춤과 노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만능 디바시죠. 맞아요. 우리 90년대 네. 박미경 씨 댄스곡 그렇죠. 안 들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또 춤추면서 노래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골든걸스가 하는 그 안무는요. 네네. 거기에 비하면 저거는 그냥 손 그냥 팔 그냥 움직이는 일동입니다. 아니 근데 그 90년대에 박미경 씨 댄스곡은 춤추면서 맞아요. 부르시는 노래가 군계 일학이셨어요. 노래 자체가 신나서 그런 거죠. 그때 그 곡들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때 그 시절 히트곡들 함께 보시죠. 아이고 발라드 잘하셔서 여전하시다. 네. 똑같아요. 그대로신데. 아, 저 노래로 그냥 대한민국 들썩들썩했죠. 아, 좋다. 맞아요. 아, 너무 좋아. 아이고. 아, 가만히 계시다. 아니 새로운데요. 새로워요. 사실 저 2부의 경고는 남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노래예요. 그렇죠. 네. 딱 일침을 했죠. 그러네. 네. 딴짓하면 알지 이러면서 시대를 평가하는 날. 아니 또 강원래 씨가 더 안무를 맞아요. 랩도 해주시고. 근데 그때 사실 누님이 진짜 댄스 열풍을 또 불러 일으키셨지만 사실 그 전에 강변가에서 불렀던 그 민들레 바람 어때요? 홀시대요 하고 85년. 그리고 그 화요일엔 비가 내리면 아, 네. 그런 감성적인 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좀 불러주셔서 네. 좀 저희에게도. 좀 일단은 또 선물을 좀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 노래 먼저 하고요. 먼저 네. 하고 다음에 이제 콘서트 때 예, 예. 그 노래를 불러드릴까. 어떤 모습이 편하세요? 그런 감성적인 노래가 편하세요? 춤추는 노래가 편하세요? 감성적인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신나고 좀 이렇게 단순한 걸 좋아해요. 아, 제 스타일은 좀 단순해요. 이렇게 떨쳐버리고 네. 풀어버리고 그런 게 좋지 막 이렇게. 막 무드 잡으면서 이런 게 이런 거는 두 분이서 잘하시고 이걸 잘하시고 걸그룹 이것도 좀 몸에 맞는 것 같으세요? 저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쉬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제가 좀 많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좀 갱년기가 심하게 왔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또 코로나 와서 저희가 제가 쓸 데가 없으니까 근데 뭐 이번에 완벽하게 예, 잘하셨어요. 그리고 뭐 그 네. 발라드를 감정 잡는 거 못 하신다고 괜히 말씀하시지만 그 묵직한 무게감을 이렇게 시원한 가창력에 딱 그 노랫말을 얹어주시면요 저희는 그냥 픽픽 쓰러졌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네. 마지막 이제 과연 어떤 디바가 나올지 아마 시청자분들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막내 디바가 나올 네, 골든걸스의 우리 심지어 막내이신 우리 이은미님께서는 공연계의 살아있는 신화, 맨발의 디바시죠. 이걸 어쩔 거예요. 예. 이런 표현이 마음에 드세요, 근데? 그 제가 데뷔한 지 4년 만에 맨발의 디바라는 별명을 받았거든요. 한 30년쯤 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노래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명찰을 만들어서 달고 다닐 거예요 라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34년입니다 예. 데뷔가 그러니까. 막내가 네. 명찰을 다시 해야겠네요. 근데 창피하더라고요 이제는. 예. 그동안 국내 공연 횟수만 이게 우리 작가가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예? 1000번이래요. 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 공연만. 아직 40년도 안 되셨는데 40년이라고 쳐도 네, 1200회 정도. 1200회? 1200회야. 와. 작가가 잘못 썼네. 네.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공연을 하셨다니까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머. 네,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노래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게 한 적도 있었으니까. 네. 근데 궁금한 게 진짜 열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된 공연에 레파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계속된 똑같은 레파토리 하다 보면은 지루해질 수도 있을 텐데 이 갔던 관람객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데 어쩜 그렇게 계속 매번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지. 이 이은미 씨 공연은 한 예.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이 없네. 간 사람이 계속 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새로운 거예요. 네, 가능하면 이제 그 음악적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곡을 할 때도 그런 요소들을 많이 살려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말씀하시기 약간 민망해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영상 보고. 맞아요. 이은미 씨도 네. 히트곡도 엄청나거든요. 네. 이은미 씨 곡 함께 볼까요? 내게 돌아와 담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나는 저때 모습이 기억이 약간 원피스 입었던 모습이 이 나는 돼 있어 아무도 귀엽다고 말씀 안 해주시네요 아니야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영원히 담아둘 거야 그 깊이 흐르는 내 사랑 그대 이제 나를 떠나 가요 이게 시원시원하게 됐어요 입을 벌리시는데 와 이게 이만큼 벌어지시네 그래요 인순이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목젖이 튀어나올 정도로 박진영 씨가 보이겠고. 저 입을 못 벌리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그 넘어가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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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 가요 이거를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요걸 요거는 크게 요건 작게 요거는 크게 요거는 요건 요렇게 밴딩하고 이걸 하니까 이게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면 오히려 그 표현이 조금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이걸 연습할 때는 그 표현이 진짜 잘 안 되는데 하나 다 달라. 어저께도 그랬어요. 하나 우리 1월 1일인데도 연습했거든요. 그래요. 네. 어제 그랬어요. 예. 이렇게 연습을 하시니까는 이 골든걸스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아니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녹턴 같은 거 그렇게 막 입 벌리면서 부르고 나면 한 곡 부르고 나면 힘이 다 빠지지 않으세요? 네. 그 체력이 난 될까 싶어. 공연하실 때. 예. 그러니까 다 그 뭐 제 삶이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평화로웠거든요. 근데 골든걸스 때문에 그 평화가 좀 깨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운동하고 체력 만들어 놓고 그 또 뭐 음반 녹음하고 공연하고 그렇게만 그냥 반복. 살다가 그러니까 아주 단조롭고 평화로웠는데 골든걸스 때문에 안 해보던 걸 많이 하려니까 사실 전 궁금한 게 처음 제안을 받고 기분이 어떠셨을까 그러니까. 궁금해요 맞아. 벌써 몇 개월 전이잖아요 인순이님 기억나세요? 제안 받았을 때 저는 열린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그 본부장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러시길래 저는 제가 계획해놓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제가 산티아고를 가는 바람에 이제 오랫동안 비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아니 근데 있었어요. 지금 약간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안을 듣고 아니 그냥 내 이 나이에 걸그룹 그런 느낌 어떠셨어요? 황당하다기보다 그냥 재밌다. 어차피 난 안 할 거니까. 어차피 난 안 할 거니까. 와우 재밌네.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은 했었죠. 그래도 이 제안이 멋지다라는 생각은 하셨을 것 같아요, 박미경 씨는. 저는 너무 멋지다. 근데 나랑은 거리가 멀다. 나는 아니다. 그냥 상상으로 멋지다. 그러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 이은미 씨는 나와의 거리감이 더 느껴지실 수도 있었잖아요. 잘못 전화 걸려왔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박진영다운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맞는 표현. 네. 그럼 그 발상과 나와 결이 맞다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아하던 음악들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미경 씨, 또 선배님, 뭐 휘범이 다 저희들이 좋아했던 음악들, 박진영 씨까지 포함해서 그런 음악들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그런 꿈을 꿨나 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같이 하려면 되게 어렵겠다였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생각은 있지만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있지만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우리의 도전이 그렇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멋진 모습이지만 그 과정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맞아요. 싶기도 해요. 그 과정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어요. 짧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신인, 신인 팀이에요. 인순이, 박미경, 이은미, 신효. 걸그룹을 하는 거다. 지금 들어도 놀라워.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대단해요. 진짜 이거 못 보셔야 돼. 순간이 왔어. 머릿속에 있던 그 무대에 맞는 음악은 무엇일까? 제목은 One Last Time. 네. 무려 뮤직뱅크를 통해서 멋있다. 어디에나 꿈 잡을 데가 없네요.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저 곡의 하이라이트는 효범이의 마지막에 육성으로 올리는 거기거든요. 그 연예대상에서도 이 부분 이 네 분이 모이면 구멍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몰라. 그 얘기하지 말자. 아니 근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멍이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아 구멍 아유 넷인데 없어요. 우리 완벽해요. 완벽해요. 완벽. 구멍으로 완벽. 구멍이 모여 하나의 큰 원이 된 모양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이 도전을 앞두고 보인 반응은 의외였어요. 저는 이분들의 이 네 분의 답변을 보면서 아 우리 중년들이 뭔가 도전을 앞두고 이런 핑계를 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늘 완벽하고 화려한 순간을 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뭐든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분에게도 고민의 이 지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마더니 인순이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저는 참여 못할 것 같아 진영 씨. 처음에 거절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이제 우선 진영을 먼저 본 게 아니라요. 이제 방송국에 계신 분을 먼저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내가 꿈꿔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40일에서 50일 정도를 내가 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거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산티아고를 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800km를 걷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인생 길게 생각하면 특별한 화면이 지금 나오네요. 이 파란 하늘. 네. 거기가 산티아고군요. 네. 저걸 매일매일 걸으셨다는 거예요? 매일 평균 24km요. 평균 24km. 야,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즐겁게 함께 하시고. 네, 네. 신나게 걸어가시대. 어머, 이렇게 신나게 네. 걸으셨고. 네. 그러니까 네. 걷는 내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한 몇 년 웃을 거를 다 웃고, 예. 그랬던 거 말이 24km지. 그래요. 뭐 하루 네. 이틀은 걷는다 쳐도 30일, 40일을 걸어지던가요? 예. 처음에 걸을 때는 맨 처음엔 힘들었어요. 한 네. 3, 4일은.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익숙해지고 일주일 정도 걸으니까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걸어온 게 너무 아까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걷고 그런데 매일 다른 하늘, 매일 다른 길, 매일 다른 곳에서 잠자고 매일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너무 새로웠어요. 네, 너무 새로웠어요. 저는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예. 언제든지 제가 그 뭐가 필요한지 다 팁을 다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도 산티아고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고 싶습니다. 아니 네. 그렇게 산티아고를 갔다 오고 나서 네. 그러면은 바로 골든걸스 합류를 네.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진영이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 여자 넷을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아유 나는 못해. 아유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셋은 친구고 저는 이제 한 8년 위거든요. 제가 예. 또 셋한테. 잘못하면 민폐를 끼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냥 친구들 셋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래 저는 원래 좀 도전을 좀 좋아하는 네.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에 해보고 아니면 뒤에 가서 후회하더라도 안 해보고 그게 어땠을까 이거 궁금해하는 건 정말 싫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해보면은 내가 잘했다라든지 못했다라든지 뭔가 답이 나오는데 안 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해볼게. 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뭐 좋으면 좋은 거고 일단 해볼게라고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거죠.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은근히 맏언니로서의 부담감도 적지는 않으셨겠어요. 네, 맞죠. 이게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동생들이 잘해주니까 그냥 처음부터 녹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짜잔. 황미경 씨. 오랜 공백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나.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진짜 한동안 못했어요. 예, 네, 한동안 이제 그 갱년기도 오고 그 좀 뭔가 이렇게 다 다운되고 그 와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솔직히 저를 가수로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수 꿈인데 못 이뤄가지고 엄마가 저를 6살, 7살 때부터 계속 쭉 대학교 때까지 음악학원부터 대학교까지 이제 담당 그 전공을 하게끔 엄마가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엄마의 그러셨는데.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지셨겠네요. 지금도 생각하시는 말씀이 못 이으시는데 거기다가 또 코로나도 오고 그래서 무대에 설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한 거죠. 이제 가수 이제 그만두고 그럴 와중에 진영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주제는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민폐가 될까봐. 아니 천하의 박미경 씨가 옛날 박미경이지. 그때는 한 3년 동안 그냥 박미경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과거의 박미경은 네. 나에게서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네요. 그래서 누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러고 한마디를 이러고 살 거야? 안 되지. 누나 노래 다시 해야 돼. 내가 잘 저기 이끌어 줄 테니까 또 선배님하고 효범이랑 은미 누나 다 있으니까 같이 하면 돼. 힘내라고.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 너무 좋아. 감사하고 정말 그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지옥 훈련인데 이거 끝나고도 또 연습하러 가요.
그렇죠. 오죽 그 연습벌레 박진영 씨일 때 네. 얼마나 시키겠어요. 밥맛도 없고 막 그래서 안 먹었는데 정말 밥을 너무 잘 먹고요. 그거 하려고 일부러 밥을 먹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활력소. 네, 그래서 활력소가 되고 옛날에 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노래도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칭찬받고. 그러니까 무대 섰을 때 처음에 무대 섰을 때 누나 제일 불안하죠. 그러니까 뭐 그 강가에 물가에 내놓은 자식같이 너무 막 불안했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좀 나아졌다고. 연습을 어느 정도나 하셔요? 어느 정도냐면 그 Goodbye Baby 그거를요 누워서 먼저 시작을 해요. 예. 누워서 다리 올려서. 네, 그래서 그걸 시작? 연습을 하는데. 30번을 쉬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연달아? 네, 연달아. 그렇죠? 아니, 그거 한두 번 하기 힘들겠던데. 맞아요. 온몸이 그냥 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멍순이 했어요. 그냥 다 몸이에요. 무릎부터 허리, 뭐 여기 누워서 시작하고 또 구두가 또 되게 무거워요. 아니, 무슨 올림픽 나가세요? 네, 그러니까 지옥 훈련이죠. 그래서 그걸 이겨낸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너무 대단하시네. 힘들다 그러면서도 아, 저걸 어떻게 하는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 힘으로는 제 힘으로는 안 될 거를 이분들 때문에 제가 그 힘을 바로 보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골든걸스 자체가 같이 함께하고 네. 윈윈한다는 게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미운 점, 고운 점 다 듣고 아, 진짜 이게 박진영 씨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사는 감사해요. 저희가 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난다는 네. 그런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여기 네. 네. 나는 오늘 특히 아니, 오늘 나오신 네. 분들 중에서 사실 각자 개인의 솔로로 활동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네. 팀워크로 만나셨잖아요. 네. 거기서 또 박미경 누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3년 동안의 오랜 공백 기간을 또 이 골든걸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한 힘을 합쳐서 네. 다시 이렇게 약간 빛이 안 나던 그 보석들이 다시 주변 사람들이 맞아. 같이 빛을 내게 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막내, 심지어 막내 우리 이은미님께서는요. 아, 맨발의 디바가 하이힐을 신고 춤을 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셨다고요. 시청자들이 하셨던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 맞아. 네, 네, 네. 맨발이 아닌데 어떻게 할까. 제일 어려웠었죠. 네. 일단은 너무 무한해서 안 해본 일이니까 이렇게 그 쑥스러움 때문에 어디 숨고 싶은 순간이 매번 그랬어요. 네. 이 정해진 규칙에 맞춘 안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매 순간이 의구심이고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처음 박미경 씨랑 둘이서 함께 하는 무대를 꾸몄었으니까 두 분이 같이 네. 네. 둘이 같이 무대. 맞춰야 네. 하잖아요. 네. 네. 동작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모양새라든가 이런 거를 아 그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냥 네. 손을 올려도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네. 둘이 같은 높이로 올려야 네. 되니까 그게 굉장히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각도가 달라져도 모양새가 완전히 네. 다르게 보이는 그걸 처음 해보려니까 이제 참 어려웠는데 또 그만의 재미도 예, 찾게 되더라고요. 예. 맞아, 그거 웃긴 미담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 이제 진영이가 은미한테는 아무 안무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예? 도망갈까 봐. 괜히 부담 주면 도망갈까 봐.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이제 트윙클 첫 발을 디뎌야 네네. 되잖아. 트윙클 네. 같이 했을 때 첫 발을 은미가 딱 서가지고 딱 한 대, 누나 됐어! 됐어! 진짜 아직 안 쳤는데, 안 쳤는데 첫발 딱 뒤에, 누나 됐어! 성공! 아기가 너무 야단난 거야, 야단난 그 거야. 아장아장 첫발 내딛는 첫발 내줬는데 벌써 이제 안무가 보이는 거죠. 치지도 않았는데, 누나, 이거 하는 거다? 이거 하는 거 맞지? 하면서 우리 막 웃었어요. 지혜 기억나지? 내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유미 씨는 정말. 아, 그러니까 누나가 스텝을 밟았어. 그럼 됐어. 이렇게. 더 이상 더 바라지 않을게. 더 원하지 않아. 하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 이유미 씨로서는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진짜 첫 발을 뗀 거잖아.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점점 즐거움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의 재미가 네, 굉장히 크더라고요. 목을 소리를 아름답게 하던 걸 이제 몸을 아름답게까지. 네.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나중에 혼자서 어떻게 뭐 저기 안무 예술가가 될 수도 있어. 제가 듣기로는 이은미 씨가 심지어 학창 시절에 별명이 있으셨어요. 이게 몸을 아름답게로. 아, 그건 아니고요. 다리가 각선미 뭐가 있으셨다고. 네, 다리가 이렇게 곱게 예쁘게 생겼다고. 예. 부모님 덕이죠. 네. 그래서 미스 동명 각선미라고 친구들이 막 그랬었거든요. 네, 저희 친구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은 이렇게 다 핫팬츠 입고 나오는데, 예. 너도 핫팬츠 좀 입어라. 막 이렇게. 예. 너 다리 예뻤잖아.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도전을 못 하겠고요. 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59.5세였다. 1년 지났어요. 아, 네, 아니, 저분들 네. 그 연기 대상에 저희가 이제 나갔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분명히 한 시간 전에 59.5였었거든요, 평균 네. 나이가. 예. 갑자기 60점 몇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몇 분 만에 60점 몇으로 올라왔어요. 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시청자 여러분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좀 응원해 주세요. 예, 응원의 한마디. 네. 네,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시는데,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이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안 해본 후회와 해본 후회가 있는데, 네, 안 해보고 뭔지도 모르고 후회할 게 아니라 해보고 잘 됐으면 뻗어나가고 안 됐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틀면 되니까 일단 저질러 보십시오. 해본 후회가 훨씬 더 낫다. 좋습니다. 네. 박미경 씨, 저도 응원. 같은 느낌이고 시작은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제가 그 신인상 탔을 때 여러분 나이는 숫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이는 숫자가 요즘 아니고 좀 지나치게 똑똑해. 아니 나이는 숫자가 아니고 나이는 뭐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를 나이는 숫자라 그런 거예요. 제가 또 엉뚱하게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 더 멋있네요. 아, 그렇죠. 네. 아니 방귀형 답대요. 네. 엉뚱한 거. 그리고 이은미가 부르는 파트에서 그 안 해본 도전은 나 실패야 한 번만 해주세요. 망설인 기회는 다 낭비야. 그러니까 가사가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이은미 씨의 응원입니다. 저처럼 그 어떻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올해는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멋있네요. 아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골든걸스의 무대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예. 아니, 근데 맞아요. 네. 직접 만나신다면서요, 콘서트로. 네. 열아와 같은 성원에 못 이겨.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예. 2월 3일하고 4일하고 뭐 장소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경희대학교 세천연관에서 3회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투어를 네, 합니다. 그래서 기대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그 팬 여러분들, 게다가 또 고울저스 분들도 함께 만날. 아니 진짜 있습니다. 아까 네. 따님이 엄마 같이 가고 엄마가 네. 딸하고 이렇게 같이 그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1월 1일도 연습하셨고 오늘도 방송 끝나고 연습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네. 아이 골든걸스의 도전이 우리 생에 우리 인생에 뭔가 소중한 본보기가 돼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새해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네요. 그 응원 잘 품겠습니다. 2024년 골든걸스 해가 무한대로 열리기를 저희가 큰 박수로 응원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승희 씨, 박미경 씨, 이은미 씨였습니다.